뒤죽박죽 돼버린 부동산에서 고가 주택의 기준이 9억인지 11억인지 12억인지 15억인지 표 하나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문정부 출범 이후에 집값을 잡기 위한 잦은 세법 개정으로 뒤죽박죽 되어버린 부동산 세금이나 부동산 제도 등에서 고가주택의 기준이 정확히 얼마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에서 고가주택의 기준은 9억입니다. 그리고 9억의 기준은 시가표준액, 쉽게 말하면 공시가격이죠. 공시가격인데 이걸 왜 어렵게 시가표준액이라고 썼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제 영상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공시가격을 표현할 때 지방세와 국세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에서는 시가표준액이라고 표현하고요. 종부세나 소득세, 양도세와 같은 국세에서는 기준시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가표준액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자, 그래서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이 공시가격 9억 이하라면 이때는 재산세에서 특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각 0.05%씩 감면을 받게 되는 거죠. 참고하시고요. 이번에는 종부세입니다. 종부세에서 고가주택의 기준은 11억입니다. 최근에 9억에서 11억으로 올랐죠. 그리고 이 11억의 기준은 기준시가, 공시가격입니다. 그런데 이 11억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1세대 1주택이면서 해당 주택을 단독 명의로 가지고 있을 때 적용을 받습니다. 때문에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가 해당 주택이 공시가격 11억 이하라면 종부세가 비과세, 종부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 거죠. 11억을 초과할 때만 종부세가 과세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세대 1주택자는 맞는데 이게 단독명의가 아니고 공동명의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이때는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표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종부세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단독명의 시와 그리고 다주택자 적용 시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1세대 1주택인데 부부가 공동으로 집을 가지고 있다면 납세 의무자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명의자 중에 어느 한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라고 하면 문제, 물론 이거는 당해 년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9월 말일이죠. 이 사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 공동명의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로 간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독명의로 적용을 하게 되면 고가주택의 기준인 11억을 공제받게 되고 추가로 이제 고령자 공제나 그리고 장기 보유 공제까지 받아서 최대 80% 추가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헌데 이렇게 공동명의자 중 어느 한 사람으로 지정하지 않고 그냥 공동명의자 각각을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이제 이때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로 간주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각자 1주택씩 가지고 있는 꼴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주택자로 적용받게 되면 이때 기본 공제는 1인당 6억씩 부부 합산 12억을 공제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주 기본적인 기본 공제만 놓고 본다면 다주택자 적용 시에는 12억, 단독명의 적용 시에는 11억, 이게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다주택자를 적용해서 각각 6억씩 공제받게 되면
고령자 공제나 장기 보유 공제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세대 1주택인데 공동 명의로 집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렇게 단독 명의로 했을 때와 그리고 단독 명의가 아닌 공동 명의로 납세할 때 그 세금 차이를 비교해 보시고 어느 쪽이 더 나은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소득세입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말하겠죠. 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의 기준은 9억입니다. 그리고 9억의 기준은 기준시가, 공시가격이죠. 그런데 주의하실 건 이 부부합산 1주택입니다. 그래서 부부합산 1주택이면서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이하라면 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됩니다. 과세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9억을 초과할 때만 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여기서 부부합산 1주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게 재산세처럼 세대 기준이 아니죠. 1세대 1주택이 아니고 부부합산 1주택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세대가 부부 외에 자녀까지 포함해서 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데 부부가 가지고 있는 게 1주택 그리고 만약 자녀가 또 1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세대는 분명 집을 두 개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소득세에서는 부부 합산만 보니까 자녀권 빠지고 부부만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걸로 봐서 그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이하라면 그 주택에서 월세를 얼마를 받든 소득세는 비과세가 된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세의 고가주택 기준은 12억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9억에서 12억으로 올랐죠. 그리고 12억의 기준은 실거래가액, 실제 양도가액, 실제로 판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으로 해당 주택을 양도했다면 양도가액이 12억 이하일 때는 비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게 9억에서 12억으로 올랐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개정안이 2021년 12월 8일 날 공포가 됐기 때문에 2021년 12월 8일 이후에 1세대 1주택으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것부터 파는 것부터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양도가액 12억까지는 비과세가 되는 거고 12억을 초과할 때만 초과분이 차지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가 과세가 된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택특별공급, 청약특별공급, 아파트특별공급, 그리고 중도금 대출에서 고가주택 기준입니다. 이때 기준은 9억이고요. 9억의 기준은 실제 거래가액인 분양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분양가격이 9억을 초과한다면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이건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9억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지구니까 서울 전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특별공급, 그러니까 특별공급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다자녀 특공, 신혼부부 특공, 생애 최초 특공 이렇게 여러 가지 특별공급이 있는데 만약 분양가격이 9억을 초과한다면 이때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별공급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에서 고가주택 기준입니다. 이때 고가주택 기준 금액은 15억이고요. 이 15억의 기준은 시세, 시가인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하실 게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시세라는 건, 이 시가라는 건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지금 이 아파트, 이 집의 시세가 보니까 알아보니까 뭐 8억이야, 9억이야 그 시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거래가 되는 시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KB국민은행,
KB 리본, 그리고 한국감정원, 지금 이제 한국부동산원으로 용어가 바뀌었는데, 이름이 바뀌었는데, 여기에서 발표하는 그 시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시가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그 시가 15억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적인 15억도 중요하지만 그 15억의 기준인 이 시세, 이 시가라는 게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시세 또는 시가가 아니라 국민은행이나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그 시가를 말한다 라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중개수수료율,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보수를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고가주택의 기준은 15억입니다. 그리고 15억의 기준은 당연히 실거래가액이겠죠. 왜냐하면 계약서를 작성하니까 당연히 실제 거래가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 매매계약이라면 실제 거래가액이 15억 이상이라면 이때는 0.7% 최고상환료율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거고요. 만약 임대차 계약이라면 이때 임대차 계약의 거래 금액이 15억 이상이라면 이때는 0.6% 최고상환료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역시 참고하시면 좋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주택연금에서 고가주택의 기준입니다. 이때 기준은 9억인데요. 그리고 이 9억의 기준도 역시 공시가격입니다. 주택 공시가격 9억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부 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 이하 주택 소유자에 한해서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다주택이라 하더라도 공시가격 등의 합산 가격이 9억 이하면 가능하고요. 만약 공시가격 등이 9억을 초과하는 이 주택자는 3년 이내에 주택 하나를 파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도 여러분이 참고하실 건 이게 1세대가 아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부 합산 공시가격, 부부 기준 주택 공시가격입니다. 물론 여기도 이제 우대 방식 같은 경우는 1억 5천 미만 1주택자만 가입이 가능한데 어쨌든 주택연금에서 말하는 고가주택의 기준은 9억이고 이 9억의 기준은 주택의 공시가격이다 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동산 세금이나 부동산 제도 등에서 고가주택의 기준이 정확히 얼마인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주택을 하나 가지고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주택을 두 개 이상 가지고 계신 다주택자 분들까지 부동산 세금별로 고가주택의 기준이 9억인지 11억인지 12억인지 15억인지 정확히 알아두시는 게 좋겠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그 9억, 11억, 12억, 15억의 기준은 공시가격 기준인지 실제 거래가액 기준인지 아니면 국민은행이나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시가 기준인지 이것까지 더 깊게 알아두신다면 좋겠습니다. 이걸 만약에 헷갈리시면 정말 세금 쪽에서는 뭐 세금 폭탄 맞을 수 있고요. 아니 그 외에 청약이나 대출이나 이런 주택연금에 있어서도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이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고가주택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